구독 꾹, 좋아요 꾹, 꾹, 꾹. 한글박물관이요. 한글박물관 전시운영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비비라고 합니다. 신나요? 임정연. 이정연이라고 합니다. 들어가면 눈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죠. 그러니까 노랫말의 세계로 약간 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향도 막 조향사랑 조향도 찾아서 듣고 좀 몽환적인 향 내려고 연출팀에서 많이 좀 신경 써주고 좀. 이거는 전시장에 오셔야지 뭔가 그 냄새와 공간에 대해서 완전 달라요. 영업을 잘해서. 화예지는 곡도 그렇고 노랫말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이 최초로 이제 창작해가지고 지은 대중가요라고 해서 저희 이제 전시의 시작을 이렇게 딱 열어주는 자료가 됐죠. 아니 진짜 이 아리랑은 노래가사가 타격적이었어요. 그때도 싸우다 싸우다 정 안 되면 이 세상에 불을 질러 버리자. 수틀리면 이제 불을 질러. 박물관에서 금기였는데. 아, 한글박물관이요. 일제강점기에 대중가요를 사람들이 즐겼다면 어디서 즐겼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공간이 다방인 거예요. 그 다방 안에서 예술가들이 모여서 지금의 카페보다 조금 더 학술적이고 예술을 좀 지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? 저희가 상상했을 때. 전쟁을 겪고 나서 우리는 진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정말 노래 가락만 울려 퍼지기를 좀 바랬었어요. 저 공간에서 가장 맞는 건 이 지금 들어가는 그 터널. 터널을 만드시는데 공을 많이 들이셨죠. 예. 그래서 원래 터널이 이제 저희가 뭐 500m 정도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원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작은가 또 우리 소방법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어서. 한글박물관이요. 지금 전 공간에 나온 노래도 믹스 이제 한 거잖아요. 다 좀 신경 많이 쓴 거라서 좀 다른 작품들이 기도 길어서 좀 들어오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나는 이제 그 비행기랑 폭격 소리가 안 나는 저 시기 노래들을 들으면 허전해요. 중간에 그 공간을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. 이제 실제 그 예전에 있었던 다방을 모티브로 해서 공간을 만들었잖아요. 너무 잘해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랐죠. 정말 공간에 이런 거를 되게 잘 연출하셨고. 자꾸 연구원님이 앉아 그래갖고 저기는 꼭 앉아야 된다 다방에. 좋아! 연구원님! 지금 약간 그 똑같았어. 앞에 유정 다방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랑 똑같았고. 그 통기타 치고 노래하고 막 그랬어. 네. 연구원님 감사합니다. 네. 드디어 이 공간이 유물에서 해방되는 거 맞아 맞아. 그리고 슬슬 아는 노래가 등장하는 거죠. 저희 세대. 맞아요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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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여기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좀 대변해주는 그런 가사들이 되게 많아서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. 인스타에도 가장 많이 올라오는. 공명 색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게 물건 나온 향기가 나는 곳. 저거 다 저거 칠 아니고 백지 반씩이고 저런 그 노래 가사들 같은 경우는 다 저런 액자처럼 펜을 다 이렇게 걸었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노래 전시가 아니라 노랫말 전시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많은 정말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뭔가 노랫말 그 텍스트 자체가 약간 좀 전시 하나의 전시품처럼. 저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개똥벌레, 뭐 터 이런 파란 나라 이런 게 동요인지 사실 이걸 대중가요인지를 몰랐는데 아 내가 잊고 있었던 그게 아 동심이란이 들어간 어른들의 노래였구나라는 생각을 정확히 딱 정의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요즘 사람이지만 요즘
요즘 아이들은 과연 무슨 노래를 부를까? 무슨 가사를 기억할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공간이요. 이 안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. 약간 나이트클럽 같이 만들고 맞아. 싶었던 공간. 조명도 나오고 옛날 노래들 정말 이번 전시회 때는 한번 처음 들은 노래들이 있었는데 그런 노래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노래 가사도 너무 앙증맞고 저희가 한 190곡 정도의 노랫말을 이번 전시회 소개한 거거든요. 그 중에 내 노래 하나, 내 노랫말 하나 이렇게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됐으면 각자 선생님들의 이번 전시에 나의 노래를 하나 꼽아볼까요? 개인적인 좀 팬심으로는 저는 약간의 사심 아 물론 이제 좀 그 전시 결과 맞아서 이제 넣은 거긴 하지만 신화의 요 악동 보고서 노래를 넣었었는데 약간 청소년들의 반항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그런 마음을 공감해준 노래로 명곡이죠. 예예. 별의 한포? 아 정말 별의 한포. 일제강점기에 나온 건데 그 당시 노래를 들어도 약간 되게 세련된 느낌들이 있더라고요. 남포가세 이런 멜로디가 있습니다. 여러분 들어보세요. 저는 한윤희 선생님 지은 그 일을 듣자 치과 다니면서 치과 아 정말 이게 와. 삶의 질이 낮아지더라고요. 치과를 다니면서 되게 잘 만들었어요. 그 노래가 그 가사 너무 웃기지 않아요? 입단 끝 입계 끝 낙계 끝 그쵸 공계 끝 납단 끝 그쵸 라임이 좋네요. 네 라임 너무 잘 만들었어요. 한스랜드 오락실 노래가 세상 슬픈 노래더라고요. 세상 슬픈 가사였어요. 그 아버지를 이해하는 네. 근데 노래 멜로디랑 이런 건 사실 진짜 너무 재밌는데 쿵짝 쿵짝 이러면서 저희 전시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노랫말 선율의 삶을 싣다 10월 18일까지 한글박물관 많이들 오세요. 온라인에서 사전 예약도 필수입니다.